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 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어떤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혹여나 그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어쩌면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어떤 관계를 모르셨거나 아니면 관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관계 말고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을 좀 지명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지금부터 이렇게 깊다. 그 관계가 깊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차고 넘친다. 라고 말씀드릴 때 혹여나 다른 입장에 계신 분들을 비방하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댓글도 좀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냥 저와 함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같은 돈을 대출받을 때더 많은 이자를 납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 부담하면서 내집 마련하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싶죠? 영향 미치잖아요. 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에 금리가 영향을 미쳐요. 제가 정말 많은 그 시장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는데 지금 경매 물량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 경매를 내가 낙찰 받을까 여부를 판단할 때 금리를 기준으로 해요. 낙찰 받아 봤자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사는데 그거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보다도 수익률이 낮은데 그거 낙찰 받겠습니까? 낙찰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금리는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이만큼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출자 약 80%가 변동금리 대출자니까 그러면 같은 돈을 대출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될 이자 상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커지죠. 그러면 집을 더 팔고 싶어요? 계속 들고 싶어요? 팔고 팔고 싶어집니다. 싶죠. 공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식 가격도 역시 그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모든 가격은 말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임금조차도, 저의 임금조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도 더 좋은 조건의 임금을 선택해서 일자리를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죠.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로에 해당하는 그 대가, 임금이 올라가는 거, 노동에 대한 대가. 근데 아무도 우리 PD님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임금을 올려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금리가 수요와 공급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사는데, 투자하는데, 대출을 끼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비중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체 2,000조에 해당되는데, 특히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부채, 가계 신용 기준으로, 그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 신용 전체 규모에서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15%가량이 전세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75%, 80%에 이르는
그 가계 부채가 네. 부동산 대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 금리에 따라서 가계 부채 규모가 달리 움직이는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까?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아니면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는 대출 안 끼고 집 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대출을 끼고 집 샀다면 나는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영향이 있으니까 네. 공급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8명은 이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전체 10명이 좌지우지하는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죠. 네.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는 정말 설명드리려면 2시간 갑니다.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특히 미국의 여러 이 학회 같은 데서 특히 부동산 시장 그쪽 자산 시장 경제학회 중에서도 그쪽 학회에 가서 만약에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맞아, 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께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수치를 가지고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는 처음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치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CSI는 소비자 동향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리 수준이 20년 약 한 2, 3월 달에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믿음이 올라가는 그 흐름과 함께 이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네. 물론 시간적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기점 기점마다 매월마다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택가격 전망 CSI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특히 금리가 확실히 앞으로 오를 거야라고 전망하는 그 기점부터는 계속 우하향하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습니까?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전망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전망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벌써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앞서 제가 경매 시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각률 보세요. 경매 매각률. 그리고 매각가율을 보세요. 이 매각률의 개념은 전체 경매 건수 중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매각률이고 매각가율은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 그대로 매각이 됐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덜 주고 매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각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서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낮은 가격에 경매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경매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고자 하는 욕심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경매를 낙찰 받아도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상가 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가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보통 5에서 10% 정도인데 5에서 10%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익률 공실률을 떠안고서 생각하는 수익률 더 낮겠죠. 네. 공실이 없다면 수익률이 5% 10% 기대되지만 근데 대출 금리가 7% 8%면 그 수익률을 목표로 낙찰 받겠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낙찰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률이 떨어집니다. 그죠? 네. 매각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매각가율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각가율은 83.4%에서 66.8%로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매각가율도 떨어지고 이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의 일부니까 네. 역시 보여줍니다. 또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보여드릴 때 중간에 있는 전세 시장을 경유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차인의 경우에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까요? 아니면 전세를 선호하게 될까요?
월세를 그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월세를 납입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로서도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안 받자 하는 디레버리징의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씩 월세를 납입하는 게 좋지 보증금 얼마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월세로 납입하고 이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금리, 수익, 네. 금리 수익이 있잖아, 이자 네. 수익이 있잖아.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월세가 낮다. 결국 뭐예요? 월세 선호 현상.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 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값이 정말 이토록 떨어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을 뜻해요. 역전세난. 예.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전셋집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 전세난이죠. 네. 근데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게 역전세난이에요. 역전세난이에요. 네. 전세 수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세입자를 못 찾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입자를 못 찾을 만큼 전세 수급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것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이 전세가격은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선행지표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네. 한 1, 2개월 격차를 두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러면 이 임차 시장에서 월세로 더 몰리게 만드니까 전세로는 안 몰리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전세가격도 전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굳이 집 내 집을 마련할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값과 전세값 간의 격차가 얼마 없을 때 네. 아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는데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어. 그럼 전세 살자. 네. 전세 살아도 되겠다. 집값도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만드니까 결국 내 집 마련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떨어져 주니까. 네. 그러면 내 집 마련 수요도 전체 수요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수요 중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내 집 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는요.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급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죠. 빚 안 지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규모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이런 현상 중에 일부가 전세 자금 대출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것도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저축하자라는 움직임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돈을 유입시키고 유출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금리의 향방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네. 먼저 글로벌 금리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기준금리의 흐름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게도 유로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네. 저의 기대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도 그러합니다. 이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EA가 유로존입니다. 유로 에어리아. 그죠?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23년 내내 인상될 것이다. 정점에 이르겠지만 어쨌든 인상이 더 길어질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기대는 23년 약 4월 정도 이때 기준금리를 다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정점에 머물다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금리의 추이는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역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시중금리는 선반영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22년, 23년의 이 시중금리 흐름을 본다면 선행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든 2년물 국채금리든 둘 다 이렇게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본다면 시중금리가 좀 하락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고 이게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격차가 역전됐죠. 네. 역전된 걸 보통 RO 공포라고 하죠. 리세션 공포. 네. 이 역전된 채 움직인 게 22년 7월 6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계속 역전되고 있고요. 근데 이 격차를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따로 그렸어요. 차익값이에요. 차익값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차이가 벌어지다가 차이가 다소 좁혀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그러면 글로벌 금리도 시중금리도 이제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구나.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글로벌 금리를 보았으니까 이제 네. 중요한 또 한국의 네. 금리 향방이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금리, 시중금리 관점에서도 보시면 이게 마지막 데이터여서 이거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기업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22년 끝자락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계 대출을 봐야 되는데 가계 대출의 일부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소액대출 또 일반신용대출인데 22년 11월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꺾였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복합적으로 미치겠지만 이제 정점을 찍고 시중금리가 떨어져 주는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이게 실적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실적치 말고 전망치를 좀 확인해 본다면 코픽스인데요. 제가 이미 코픽스가 뭔지를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네. 그 정도를 보여주니까 조달 비용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정점 찍고 떨어졌습니다. 12월에. 네. 근데 그 조달 비용이 반영된 시중금리가 그 다음 달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한 달 정도 선행한다. 그럼 역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어쨌든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역시 시중금리도 23년 1월부터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것이지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픽스 추이 중에 단기 코픽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을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이 경우도 지난 11, 12월에 정점을 찍고 23년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시중금리를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는 어쨌든 시중금리가 선반영돼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니까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하락 요인,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좁혀지는구나, 작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주 지역이 다 다르시고 네. 어쩌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내 집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그 빌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다르실 거예요. 네. 또 주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이게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가 약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600만 명, 650만 명 정도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 비임금 근로자 중에 PD님은 임금 근로자인 거고요. 네. 비임금 근로자 중에 일부가 고용주.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알바라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주. 네. 그리고 자영자는
자기 혼자 치킨집 한다면 이건 자영자예요. 고용주와 자영자 조금 다르죠. 네. 상대적으로 자영자를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5명, 10명씩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1인 식당은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고 뭐 10인이 일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식당은 좀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면 고용주, 한 네. 명도 없다 그러면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내가 배달일을 도와드려요. 네. 내가 따로 급여를 안 받아요. 아. 그럼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네. 이 세 분류를 합해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2020년에 자영업자의 충격이 있었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봉쇄 조치로 줄었어요 실제. 그리고 이 줄어들 때 어디에 큰 충격이 있었는가? 고용주가 큰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자영업을 영위해 두 명 세 명 영위해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고용주가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었죠? 네. 대신 이때 뭐가 늘어요? 자영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된 거예요. 2인 이상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상가도 대형 상가냐 소형 상가냐 이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다음 21년부터 21년에도 고용주가 또 줄죠. 네. 근데 자영자는 더 늘죠. 재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인 이상의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모습, 그럼 해고되는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해고되는 임금 근로자들이 있는 거죠. 알바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22년 들어서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같아. 봉쇄 조치를 많이 해제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창업이 급부상합니다. 이때는 이 어떻게 보면 1인 자영업자도 늘고 2인 이상 자영업자도 늘고 둘 다 늡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또 소비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겠죠.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꺼지는 과정에서는 창업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공실률을 확인해 본다면 중대형 상가의 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코로나19 전국에 급격히 늘었다가 그래도 다시 창업하자 하면서 22년 들어서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중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피스도 다시 줄어들죠. 네.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재택근무하지 말고 출근근무하자 이런 오피스가 다시 수요가 늡니다. 공실률이 해소되면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덜 영향을 받는데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더 늘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역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계속 느는 가운데 중대형 상가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크게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출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 많은 의존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에 역습을 받는 또 계층이에요. 주된 계층.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23년에 이제 본격적인 그 경기 침체가 시작됨에 따라서 매출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공실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다면요. 네.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앞서서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 수급지수가 뭐 정말 세상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나 할 만큼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 집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뭐 이런 모습이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가격도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뭐 수도권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자체가 실거래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세난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기간을 연장해 나가실 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을 집주인과 잘 논의하셔서 전세가를 좀 낮춰서 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뭐 우리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께 답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네. 집 언제 마련합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는 그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전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얼어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지만 전세 시장은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세난이니까 상대적으로 세입자의 요구가 더 반영되기가 쉬운 그 시장의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입자로서 전세 기간을 좀 연장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그러니까 전셋집 찾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나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전셋가격도 올려야 여기서 연장해서 살 수 있는데 전셋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면 자 그냥 전셋가격 유지할 테니까 1년 정도만 연장합시다 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나가고 난 그 빈자리에 공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세입자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어쨌든 그걸 다시 메꾸는 과정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세입자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세 가격을 올려 잡을 수도 없는 거고요. 낮춰 잡아야 되니까 필요 없고 또 더군다나 뭐 공인중개사무소 중개 수수료라도 더 나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세입자가 나간 자리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께서 연장을 요구하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을 요구하면서 매수 시점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 지금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연장하면서 지연시키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수요 측면부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 중요한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인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를 제가 터치했죠. 오피스, 중대용상가, 소용상가를 잠깐 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중에 일부가 전세 시장인 거예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한 가지가 주택 매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을 좀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그 논조나 그 근거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매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역사상 저점을 찍었고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저점에 맴돌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시중금리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기로. 그죠? 아직도 고금리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시중금리의 정점은 찍었구나라는 그런 기대. 역시 주택가격 전망도 계속 부정적일 거라고 전망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95% 떨어질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 폭을 조금 더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정점을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 비슷하게. 그것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네. 그 매수세의 기본이, 매수세를 확인하는 기본이 하나가 구매 의사인데, 네. 구매 의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구매 의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구나. 근데 여전히 100 밑에서 노는 거니까, 구매 의사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그 최악의 구매 의사보다는 조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매매 시장을 판단할 때, 구매력 지수를 보는 건데 구매 의사가 있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못 사죠. 네. 구매력이 없는데 구매 의사만 있다고 또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둘 다 갖춰줘야 돼요. 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맞물려야 되겠지만 구매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덜 떨어지는 국면에서 금리만 올라가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
여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네. 근데 집값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금리는 이제 정점 찍고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매력 지수가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년 이제 중반 이후로 이 네. 데이터가 아직 남았습니다.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아. 그때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택 매매 시장이 저는 23년 내내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3년에는 집을 살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23년 끝자락으로 올수록 빨리 시장이 반응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국면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매수 시점을 좀 잘 판단하시는 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을 볼 때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전국 지역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만 8천 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시면 9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죠? 네. 그리고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9, 10, 11월 이 지점부터 어쩌면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것은 하락률의 저점인 거지 가격의 저점은 아닙니다. 하락률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감률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네. 것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네.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될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도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격 전망 CSI도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흐름, 주택 구매력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래량 추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공급 측면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고루 봐야 되는데 네.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라는 걸 뜻해요. 특히 100을 기준으로 이걸 상회하면 매수자가 많다. 그럼 2020년에는 매수자가 많다였죠. 네. 근데 매도자가 많다야 100 밑으로 떨어지면. 근데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떨어졌죠. 매도자가 많다. 근데 이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죠.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모습. 최근 들어서 한 9월, 11월, 12월, 1월까지 갈짓자 혹은 반등하는 모습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매수 우위지수라는 측면에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기존 주택을 놓고 매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 주택 말고 한 가지 공급이 뭐예요?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 공급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거고 네. 기존 주택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혹은 나 1인 주택이지만 1인 주택이 이사 수요 이런 것들이 기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 말고 지금은 신규 주택 공급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공급이 보통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분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신규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선행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인허가 건수는. 네. 근데 인허가 건수가 20년의 저점이었죠. 네. 21년, 22년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죠. 네. 그럼 이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2년 후가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의 저점이었고 20년, 22년까지 22년, 23년은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이 추세가 2년을 격차를 두고 타임렉이 작용하니까 그럼 22년, 23년, 24년 공급량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공급량은 많고 수요는 냉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꼭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한 6만 호가량이에요. 매월. 그죠? 근데 이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될 때 결과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그냥 머물 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죠. 네.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을 때 이렇게 빨리 치솟은 적이 있나요? 공급은 쏟아지는데 매수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을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기조는 공급 물량과 맞물렸을 때 저는 6만 호를 당연히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집값 조정은 뭐 피할 수 없다. 계속 조정될 것인데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계속 약이 되니까 23년에도 계속 조정된다. 근데 조정의 끝자락이 언제인지는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뭐 2월, 3월, 4월에도 부동산 시장만큼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네,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전세가격 증감률, 아파트입니다. 이 증감률 그래프를 보시면 20년에 폭등했었죠. 그리고 21년엔 상승세가 둔화됐었죠. 그리고 22년에는 크게 하락했죠. 이 그림이 결국 이 미분양 주택의 흐름하고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점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률의 저점이 다져지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과거에 한 몇 개월 전에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전세가격 등락률 마이너스 뭐 0.6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최근 11월 이래로 하락률이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정도의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의 저점이 아니라 매매 가격 증감률의 저점이라는 거죠. 증감률이 0에 이를 때 이때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7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수직 상승하더라도 7개월이 걸려야 이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플러스 0 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갈짓자 행보 혹은 추가적인 이 하락률의 하락, 이제 하락률의 하락입니다. 매매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률이 추가적으로 하락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표가 정말 말 그대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그리고 0에 부합할 때까지 언제 어느 만큼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에 부합할 때까지 올라가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시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보다는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시점을 23년에는 안 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조기에 단행되거나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올 수도 있다. 모든 사이클이 조금 빨라졌잖아요. 네.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년 내내 떨어질 것으로 전제하지만 떨어지는 그 정도가 23년 연내에 뭐 어느 정도 종식될 수도 있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매매가격 지수를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20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만 20년까지는 안 떨어질 20년 그 수준으로까지는 안 떨어지는 21년 수준으로까지는 올 수 있어도 20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지금 현재 가늠을 하고 있는데 23년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 동향 이런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절한 그런 매수 시점,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